수어행이 많은 사주는 부자가 될 운명이다. 이 사람을 잡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수호행이 많은 분의 사주의 특징은 물론 숨겨진 부귀와 능력, 개운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의 특징, 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 떠오르나요? 항아리에 담으면 항아리 모양이 되고 또 어떤 땅에도 잘 스며드는데요. 한마디로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사를 가도 주변 사람이 바뀌어도 아주 잘 적응을 합니다. 또 재주가 많아서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는데요. 뭘 이런 것도 알고 있냐 싶을 정도로 찹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백화사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주에 수가 많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관심사가 많고 취미도 아주 많거든요. 한편으로 수기운은 다소 차갑고 냉정하고 비밀이 많고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토가 많은 사람은 속내를 감추기에 그 속을 쉽게 알 수 없다고 했는데요. 수가 많은 사람은 본인도 본인을 몰라서 남에게 더더욱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한 감성이 풍부하여 예술적인 일에 특히 소질을 보이는데요. 철학, 사주 명리학에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수가 4개나 돼요. 자칫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버리면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물의 기운 자체에 애로움이 있다는 것인데요. 사주에 물이 너무 많으면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가 몇 개나 있어야 많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3개 이상이면 수가 많은 수다자 사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지와 월지에 있으면 더욱 강력해지는데요. 이는 사주 팔자마다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수가 많은 사람의 성격. 그 첫 번째는 머리가 비상하고 지혜롭습니다. 남들보다 현명하고 총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 오면 남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답을 떡 하고 내놓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은요, 인생 상담도 아주 잘해줍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대화하다가도 수가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완벽을 쫓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는데요. 수가 많은 사람은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완벽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행을 갈 때도요, 무조건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짜는데요. 이 모임에서 총무가 되면 식당을 고르는 것부터 이 장부 관리까지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과하면 결벽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집이 더럽거나 물건이 어지러져 있거나 이런 일은 아주 예민합니다. 못 참습니다. 완벽주의가 심하면요,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본인도 괴로운 날이 많은데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배려심이 많다는 겁니다. 타고나기를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은 못 챙겨도 남의 것은 참 잘 챙겨주는데요. 그래서 쟤는 착해라는 말을 수시로 듣습니다. 기질이 그렇다 보니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좀 어려워합니다.
누군가와 겨루어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양보하려고 하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나눈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것이 일간이 임수냐 계수냐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임수는 바다처럼 높고 깊은 물이고 계수는 연못처럼 좁은 물을 의미하는데요. 본인이 계수라면 약삭빠른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능합니다. 생활력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내가 임수인지 계수인지는 만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꿈이 크다는 겁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꿈을 크게 꾸어야 절반이라도 이룰 수 있다고 하잖아요. 수다자 사주는 야망도 많고 이상도 아주 높습니다. 가끔은 너무 허무맹랑한 꿈을 꾼다고 핀잔을 듣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주 나름이라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분도 있는 반면 입으로만 노력하는 분도 많습니다. 전자는 당연히 성공할 것이지만 후자는 핀잔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지요. 이렇듯 꿈이 야무지다는 특징은요, 본인의 사주의 환경에 따라서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수다자 사주의 개운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물에는 찬 기운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기 계통 쪽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수로 토가 약해질 경우에는요, 정신 건강을 잃기 쉬워서 잘 챙겨야 합니다. 수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굉장히 깊고 많아요. 불면증과 우울증이 쉽게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럴수록 화 기운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안을 밝게 해주고 되도록 햇볕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요. 모쪼록 낮에 야외 활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수기운을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물이 한참 고여 있으면 어떻던가요? 썩어버리죠. 그러니 물이 고이지 않기 위해서는 물을 흐르게 하거나 증발을 시켜야 합니다. 흐르게 하는 방법은요,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증발시키는 방법은요, 화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수는 재주가 많고 머리가 무거워서 행동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말인즉슨 나를 다독여서 세상 밖으로 꺼내줄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틀림없이 크게 성공한다는 뜻이 됩니다. 나를 알아봐줄 사람을 찾으시면요, 그 후로는 뭐 세상이 나를 떠받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봐 줄 사람이 바로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화다자는 결단력도 있어서 시원시원하게 결정을 하니까요. 수가 많은 사람의 멱살을 끌고 달려줄 겁니다. 수가 많은 사람은 스스로 고독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독을 씹는 것도 좋지만 일부러라도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한 명을 만날 때마다 내 운이 트인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꼭 누르고 가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